안녕하세요. 원회기를 마치고 온 15 전환일기 꺾여! 아, 노래가 좋아 14회 네. 2월에 방송이 됐습니다. 15 전원일기. 야, 뭘 키워요? 염소도 키워요. 염소도 키워요. 네.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살고 네. 고추 따고 뭐 심고 농 갈고 밭 갈고 이제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다 해요. 염소도 네. 염소도 좋아하고 농사도 짓고 요새 한참 바쁜 시기 아닌가요? 어때요? 아 요새 가물어서 큰일이에요. 맞아. 그 염소는 어떻게 좀 늘었어요? 식구가? 새끼 한 마리 낳고 용돈 마서 10마리 샀어요. 어? 세 마리? 새끼 한 마리 낳고 그러니까 나 깜짝이야. 네 마리가 늘었네요? 예. 아니 우리 태훈군 학교 생활은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예. 아직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뭐. 아니 어머님. 아, 우리 태웅이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 친구들이 반장이라고 그러는데 야이놈들아 반장 말고 이장이라고 그래. 그렇게. 아이고. 아 태웅이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예.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래요? 뭐라 불러요? 이장 이래요. 선생님도? 예. 선생님은 청년회장이라고. 그 옛날 노인네들이 예. 자식 자랑은 팔붙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손주 자랑은 해야 같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먼저 들었던지 됐다든지 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노래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오늘 예. 무대도 뭐 준비 많이 했죠? 예예. 예.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흙에 살리라라는 노래를. 그냥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흙에 살리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아우 즐거워. 아 역시 시작부터 예. 상반기 특집 답습니다. 15 전원일기. 자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